안녕하세요. 여기는 송정구 역사입니다. 송정깜성입니다. 오늘은 송정구 역사에서 풀을 비면서 내 키보듬 더 컸을 때 풀을 비는 방법을 좀 내가 그 요런 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풀이 너무 커가지고 밑에서 보통 다 빌라거나 하면은 한꺼번에 왕창 비면 절대 힘듭니다. 그렇게를 비지 마시고요. 조금 있으면은 내가 시동을 걸어가지고 줄을 감고 난 뒤에 여러분들께서는 내 풀을 빌 때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분을 비고 나갑니다. 두분을 비고 나가는데 첫 번에 안 잘렸을 때는 어떻게 비고 그 다음 채 위에 잘리고 나면은 밑에서 어떻게 비는가. 그게 요령입니다. 오늘 그 요령은 저의 기술 진짜 너무 좋은 장면입니다. 자, 앞에 나가서 줄을 갈고 불을 계속해서 비볼 겁니다. 지금은 앞에 예초기에 가가지고 저 줄 보이시죠? 줄 보이시는 거, 저거를 옛날 거를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 번 하고 한 요 정도 되면 되죠. 지금은 나는 이거를 좀 짧게 잘라가는 거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가지고 한번 풀을, 그 요령을 내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또 풀을 한번 풀을게요.
금방 제가 하는 거를 영상에서 좀 봤었습니다. 위에서 풀이 내리는, 저는 쳤을 때는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한번 치시고요. 위에서 밑으로 한번 치십니다. 그리고 밑에 와서 뿌리 쪽에 보면은 이렇게 치고 나면 밑에 뿌리 쪽에 보입니다. 뿌리 있는 데서는 이쪽에서 이렇게 날려줍니다. 그 영상에서 잘 보시면은 하루에 몇만 평이고 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불닭 가스로 하는 건데 기름은 안 뜹니다. 기름 자체는 환경 오염을 시킨다고 해서 저는 그 기름 자체를 쓰를 안 합니다. 그 힘이 더 좋지는 더 좋은데 이것도 그것만큼 힘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는 저 불닭 가스 갖고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 오늘 좋은 거 내가 오늘 하나 가르쳐 드렸습니다.